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오늘은 유방의 염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유방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빨갛게 붓고 좀 열감도 느껴지고 좀 아프고 뭐 아무튼 이런 증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배농을 하고 항생제를 먹고 하는데 한 일주일, 이주일 치료를 했는데 별로 나아지질 않아요. 아니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 이런 경우에서는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배농이 충분치 않다. 이거를 의심을 해 봐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고름을 빼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가 되면은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대로 치료가 안 됐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배농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름이 생겼을 때, 유방 농양이 생겼을 때 주사기로 주로 빼는 거를 선호로 하고 논문에서도 주사기로도 충분한 경우가 거의 7, 80% 이상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경우도 2, 30%가 있죠. 근데 이걸 수술적 절개를 하게 되면 흉터도 많이 남고 소독도 맨날 받으러 와야 되고 아프고 이러니까 의사들이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름 염증이 잘 안 낫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염증 치료가 제대로 됐어요. 고름도 있어서 고름도 잘 배농을 했는데 안 좋아져요. 아니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유가종성 유선염이 있습니다. 바로 자가면역질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거는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봐야 낫질 않아요.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염증성 유방암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 염증성 유방암이에요. 염증성 유방암이라는 건 뭐냐면 유방암이 염증처럼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상 증상은 염증이랑 똑같아요. 단지 단단하게 만져지는 게 좀 더 확실하게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두 가지 유가종성 유선염과 염증성 유방암을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감별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병원에 다니는데 조직 검사 얘기도 없고 항생제를 자꾸 더 먹자 더 먹자 이런다 그러면 병원으로 옮기셔서 꼭 조직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염증성 유방암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유방암이 염증처럼 된 거라고 그랬죠. 이게 결국엔 뭐냐면 많이 진행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유방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있고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그 안에 유선 조직이 있고 유방암은 거기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요. 그러면 얘가 피하 지방층까지 침범을 하고 피부까지 침범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에 있는 림프관을 암세포들이 막으면서 거기에 빨갛게 붓고 염증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은 피부를 뚫고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전체 유방의 반 이상을 유방암이 침범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염증성 유방암이에요. 이 염증성 유방암이 한번 발생을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우세요. 뭐가 고통스럽냐? 이게 피부를 뚫고 나오면 속살이 드러난 거예요. 엄청 진물이 나고 냄새 나고 아프고 쓰라리고 하지만 어디 보여주기도 창피하니까 꽁꽁 싸매고 여름인데도 이런 분들은 정말 옷을 몇 겹을 입고 오세요. 그렇게 되게 힘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염증성 유방암이 아직도 한 1%에서 2%는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유방 전문의로 유방암을 보시는 분들은 1년에 서너 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뵙게 됩니다. 이 염증성 유방암은 어떤 분들한테 많이 생기냐면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낮으신 분들 그리고 혼자 살고 배우자가 없거나 가족들이랑 별로 왕래가 없는 분들, 되게 외로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같이 살더라도 한 지붕 두 가족식으로 거의 뭐 그냥 남남처럼 지내시는 그런 부부의 사이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걸리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는 정말로
1년에 한두 명 볼까 말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1년 동안 본 유방암 환자 중에 거의 7%, 8%가 염증성 유방암일 정도로 굉장히 많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성 유방암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진단이 되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염증성 유방암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